과연 천하절생 명춘의 춤사위는 천하에 따를 자가 없을 듯 싶구나. 황감하옵니다. 황상패야 깨우서 명춘만 어여삐 여기시오니 소첩투기가 나옵니다. 순주야, 내 용종을 생산한 몸이거늘 미색과 자태가 조금도 퇴색지 않았거늘 이 또한 짐의 홍복이 아니겠느냐. 황감하옵니다. 자, 짐의 흥을 돋구었으니 내 상급으로 술 한 잔씩 달아주마. 오느라. 오냐. 자, 바꿔라. 자, 명춘이도. 자, 한 잔씩 쭉 들이키거라. 태자, 내 어찌 후원까지 발걸음을 한 것이냐? 부자 황상태에게 중원을 드리고자 왔사옵니다. 지금은 연회 중이니 나중에 대전에 들어 구하도록 하거라. 황상태야, 황제는 주놈을 아껴 사직과 백성을 돌봐야 한다고 들었사온데 폐하께서는 어찌 국사는 돌보지 않으시고 주원과 연회로 세월을 지내고 계시옵니까? 뭐라! 폐하, 지금 조정에서는 청탁 뇌물과 매관 매직이 횡행하여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들이 조정의 뜻을 잃고 낙향하고 있어오며 지방관과 도호들의 약탈에 어진 백성들의 민심이 황실과 조정의 등을 돌리고 있어온데 어찌 폐하께서는 이토록 태평한 것이옵니까? 황상태야, 청컨대 지엄한 황제의 권위로 난신적자들을 조정해서 내치시옵고 성덕을 베푸시오, 백성들을 구휼을 하시옵소서. 황상태야, 이런 발칙한 내 감히 황제를 가르치려는 게냐? 황상태야, 소자의 중심을 깊이 살피시어 태조 황제께서 창건하신 이 나라 200여자 사직은 구원하시옵소서. 그의 땀을 가라! 아비의 용상을 넘보려는 게냐? 광상패야,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내 짐의 장자이기 전에 또한 짐의 신하이거늘 내 어찌 황제 앞에서 불교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냐? 또 한 번 짐 앞에서 불충을 저지른다면 대역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꽉 잡으세요. 그자 전하, 상처가 깊사옵니다. 대자 전하를 대자국으로 모시게. 조정의 권신들에게 휘둘리는 유약한 황제를 보면 이 나라 사정을 바로 세울 수는 없을 것이야. 하오면 새 황제를 옹립하실 작정이시옵니까? 태자 전하를 옹립한다면 우리의 대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야. 태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황상께서도 태자의 충정을 알아주실 것이요. 소손 황상폐하 깨우서 경인년의 무부들에게 폐위당하신 선왕제의 전철을 밟으실까 걱정되옵니다. 태자 말이 맞소. 정중부가 이 나라 조정을 틀어지고 종사를 농단한 후로 이 나라 조정은 썩을 대로 썩었소이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병이 깊어져 사직이 무너지게 될 것이요. 왕씨의 황실이 망하든가 애주 가문이 문을 닫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요. 예. 태자, 조정과 군부에서 애주 가문에 맞서 황실을 보위할 충성스러운 신료들과 장군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으시오. 소용되는 재물은 대우전에서 내어줄 것이요. 대우폐여, 하오면? 그렇소. 이 늙은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해주 가문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요. 천하가 평안하니 태평성대가 따로 없구만. 안 그런가, 사위? 허창이 너를 깨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신 것이지요. 시중원은 중서시랑 평장사께서 오셨사옵니다. 평장사? 이것이 무엇이오이까? 문화시죠. 이 사람 자식 놈이 복직될 수 있게 힘을 써주시옵소서. 자제분을 복직시켜달라? 문화시주께서 이 사람을 오랜 보수로 여기신다면 내 낯을 보아서도 그리하여.